아, 출출하다. 미스테리 하나 할까요? 미스테리. 미스테리 좋아요. 좋은데, 4,000개 딱 채우고 하는 거 어때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미소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딱 별풍선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딱이 타이밍에 또 100개 사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소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미소님 또 100개 또 고맙습니다. 예. 2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제 몇개안 남았어. 예, 4,000개 딱 채우고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일단 좀 배고프네. 배고파. 미소님 고맙습니다. 미소님 500개째 쏘셨어요. 말씀도 없으시고. 어이구, 캐티언냐님도 감사해요. 미스테리 무섭지만 퇴장할게요. 오,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캐티언냐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미소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러면 4,000개 넘었어요.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월요일은 여러분들 이제 12시 지나서 지금 월요일이잖아요. 오늘이 일요일자 방송이고, 오늘 일요일자 방송 끝나고, 제가 이제 그 예상치 못한 그 이제 감기 때문에 이제 이틀의 변수가 있었어요. 휴방을 이틀을 더 해버려가지고,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그, 저, 다음 주 일요일까지,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이제 무휴방? 8일자 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내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 월요일자 방송은 좀 게임 방송으로 이제 합니다. 게임 방송으로. 제가 이제, 좀 성실하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자꾸 성실하게 하기로 해놓고 뭔가 자꾸 아파서, 뭐 해서 쉬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갖고, 좀 스스로 뱉은 말에 대한 정당성? 좀 이런 거좀 부여하고, 또, 저, 이제, 제가 이제, 뱉은 말에 조금 책임도 조금 지고, 그래야 제 방송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틀 그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다시 채워 넣는다는 느낌으로, 하루도 안 쉬고 그냥 쭉 일요일까지 할 겁니다. 다음 주 일요일까지. 예, 그러니까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네요. 월요일은 랄프가 없는 날이에요, 오늘. 오늘 이제 랄프, 오늘은 방송하고, 랄프가 이제 오전에 이제 또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기 때문에, 오늘 저녁 방송은 제가 이제 게임 방송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월요일은. 월요일은 아예 그냥 통짜로 게임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할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뭐, 카트라이더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이렇게 할 거고. 내가 이번 주두번쉰거 맞을 거야. 수요일하고 목요일 쉬었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쉬었으니까. 짜증내요, 그것도. 퐁당퐁당이었는데, 그 이틀에 대해서 메꾸기로 했어요. 새우탕이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페럴드는 좀 짜게 식어서 안할 거고, 내일은 좀 스토리 있고, 좀 간결하고, 명작 게임으로 좀 찾아뵐 것 같아요. 명작 게임으로. 그렇게 해서 좀 하는 걸로 하고, 내일은 풀 영상도 게임 영상 딱 하나 올라갈 듯? 5시간짜리 막 이런 게임으로? 5시간, 6시간짜리 이런 걸로? 아마 6시간 이상의 분량이 나올 만한 게임 하나 통짜로 해가지고 그냥 풀 영상에다가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게임 뭐 여러 개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개 하는 게 별로 크게 몰입이 안될것 같아서, 신작 중에 해볼 만한 게임 있는지 조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너무 어려운 게임도 안할 거고, 일단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코트를 대체할 방송은 없는 게 맞더라. 아, 고맙습니다. 행운이입니다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일단 좀뭘 먹고, 그러고 저 미스테리를 좀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좀뭘 먹읍시다. 뭐 있어요, 집에? 집에요. 만두 있고요. 만두, 만두, 냉두 있고, 라면 다 그냥 저 그거네, 탄수화물이네. 그리고 그 고기 있어요. 고기 무슨 고기? 삼겹살 있어요. 삼겹살? 예, 네. 대삼 있어요. 대삼. 대패 삼겹살? 예.
대패 삼겹살을 튀기지 말고, 튀기면 기름 엄청나고 하니까, 삶으라고요? 물에다가 삶어. 그래가지고 걔네 그냥 이렇게 저 체에다 걸러내고, 그 상태에서 배홍동 비빔면 3개 때려. 없어요, 비빔면. 아. 없구나. 사오면 되죠. 사올게요. 아니, 너무 오래 걸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사오면 뭐 10분. 개해봐, 개해봐. 아, 개해봐요? 아, 그러면 이렇게 먹자. 계란은 있어, 계란? 계란 후라이? 계란 있어. 계란 몇 개 있어? 계란이. 4개 있네, 4개. 계란 4개랑. 아니다. 그냥 라면 간단하게 먹자. 라면 간단하게. 그, 지금 무슨 라면 있어? 라면은 좀 많습니다. 뭐 있니? 너부리. 열라면. 열라. 짜파. 무파. 진짬. 뒤에 또 뭐가 숨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정도 있습니다. 짜파게티 2개. 그리고 대패 삼겹살. 아, 삶아. 대패게티. 대패 삼겹살이랑 그거 삶아라. 그거 저기 튀기면 안 된다. 그거 기름 난리 난다.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 오늘은 저 짜파게티를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안 드신다고요? 계란 필요 없어. 계란 넣지 마. 짜파게티 계란 넣는 건 난 좀 아닌 것 같아. 삶아라. 그 설거지 해놨니? 네. 그 인덕션에다가 하는. 너무 작아가지고 안 돼요. 아니야, 그거 작은 거 말고 높은 그 냄비 있어. 밑에 육각형으로 돼 있는 거 인덕션용 있거든. 그거. 아, 거기다 삶으라고. 아, 거기 그 저기 들었어? 국 들었어? 아, 그거 따로 덜어내고 거기다 해. 화구 두 개 쓰지 말고 하나는 인덕션에 하는 게 맞다고. 인덕션용 냄비 거기다가 물 한 500ml 넣고 거기다가 그 대패 삼겹 넣어가지고 삶아. 기름 때문에 삶는 거야. 여러분, 대패 삼겹 뭐 당연히 뭐 프라이팬에다가 튀기면 좋겠지만 그 기름의 양이 상당해. 여러분, 이게 진짜 집 깔끔하게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집에서 대패 삼겹살 해먹는 거 진짜 이거 미쳐. 저번에도 랄프가 대패 삼겹 사와가지고 배홍동 비빔면 이제 해가지고 두 개씩 해가지고 이제 그 거기다가 이제 대패 삼겹 해가지고 이제 그런 조합으로 먹었는데 그 다음날 해먹고 나서 내가 그 다음날 다 치웠어. 가스레인지 옆에 한 1.5m? 거기까지 그냥 완전 기름바닥이야. 그거 치우려면은 또 그 저 뭐냐 베이킹 파우더? 그걸로 해가지고 물에다가 해가지고 그 한번 싹 하고 물 한번 흘려보내고 그것도 저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고 그거 하는데 지치더라. 그래가지고 아이디어가 대패 삼겹은 집에서 삶아 먹어야 돼. 이거 비우고 설거지하고 여기다 끓이라고요? 아니 그냥 거기다 그냥 해 끓여. 아, 그 비우고 설거지 하지 말고 그냥 거기다 해도 돼. 물 좀 넣어가지고 어차피 덜을 텐데 시간을 최대한 덜 걸리는 방법으로 좀 하자. 조금 비위생적이더라도 뭐 그게 그렇게 비위생적인 것도 아니고. 아, 청소 무지하게 해요 저. 랄프 없는 날은 이제 가스레인지 저 싹 다 화구 뜯어가지고 그거 전부 다 그 베이킹 소다에다 싹 다 물 풀어가지고 담가놓고 뭐 기름때 같은 거 확 제거하려고 뭐 다 해요 집에서. 집에 청소 많이 해요 저. 예. 네. 엄청 깔끔하게 살아요. 안 하다 버릇해서 이제 그냥 아줌마 쓸 때 귀찮아서 그냥 안 했던 건데. 그 생활 수준에 맞춰서 나도 바뀌어야 돼. 아줌마 쓸 정도로 지금 내가 막 잘 버는 게 아니니까 살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을 저도 좀 하는 편이에요.
예. 와이프만 생기면 되겠다 그러는데 저보다 깔끔한 여자를 못 만나봤어. 나보다 성격 깔끔하고 그런 여자 못 만나봐갖고 저도 조금 뭔가 결혼하기 빡세긴 해. 잔소리 존나 하니까. 같은 침대에 누웠다가 뭐 씻으러 가도 그 베개랑 막 이런 그 침대 이제 제가 또 안 그래도 제가 좀 매트도 매트리스 커버도 하얀색으로 쓰는데 거기 이제 긴 머리카락들 막 이렇게 있으면은 돌돌이 긴 거 있어요. 그거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돌이 고정시켜가지고 졸라 밀어요. 제가. 예, 한숨 푹푹 쉬면서. 그런 거를 보면은 솔직히 결혼하기 싫지. 좀 더러워, 여자들이. 예. 제 피셜. 여자들은 더럽다. 논란이 되려나? 나보다 깔끔 떠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 더러워. 아주 더러워. 매우 더러워. 오죽하면은 사귄 지 한참 됐어도 자기 사는 방을 안 보여주려고 하겠냐. 창피해하고 막 쑥스러워하고 그러는데 처음에야 그렇게 귀여워 보이지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 그러면 아직까지 청소 안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많이 깨더라고. 씻는 건 잘 씻어도 주변 정리나 이런 게 그리고 막 보풀하기 엄청 생겨 있고 막 옷에 먼지 많고 근데 그런 거 자꾸 흠잡으면은 연애하기 힘들어져. 이런 얘기 하면은 힘들어지지. 연애하기 앞으로 더 힘들어지지. 그래서 적당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브라이언급은 절대 안 되고, 예. 브라이언급은 절대 안 되고. 여자도 더럽다고 싸잡아서 얘기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좀. 덜 돼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내가 청소 좀 많이 하는 거는 저거. 그거 많이 해. 그 마우스 말고 이거 저 휴대폰이 개더러워. 여러분들 알코올 그 찢어서 쓰는 그 저기 그 에탄올 찢어서 쓰는 거 있어. 조그맣게 이렇게 찢으면은 그거 하나 나오는 거, 그 네모난 그걸로. 그래서 케이스 걷어낸 다음에 그 먼지랑 싹 다 닦아내. 알코올 수압 그거 많이 써요. 일주일에 한 세 번 이상 닦는 듯. 핸드폰이 진짜 더러워. 똥 쌀 때 하지 뭐 이런데 핸드폰 안 씻잖아. 더럽다고. 내가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시간도 많이 남아돌고 돈도 많이 못 버니까 그런 거야. 많이 바뀌었어. 가성비 겁나 따짐. 아, 나 돈 주고 폰 가게 가갖고 맡기는 건 좀 돈 아까운데. 이거 쓰는 거야, 이거. 마침 다 떨어졌네.
알코올 수압 맞아요. 그거 써요. 안경도 한 번씩 닦아주면 좋아. 우리 집은 안경 그것도 있어. 이렇게 안경 담가 놓으면은 그 보글보글보글 해가지고 안경 그 저거 제거하는 거 있잖아. 초음파로 제거하는 거 그것도 있어 집에. 어 이거 써 이거. 요거 어. 주접 떠는 것 같은데 핸드폰 더럽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까가지고 옆으로 밀어. 여기 제거되죠? 탈거해 탈거. 그냥 삶기만 하면 되죠 여기? 어 삶기만 하면 돼. 잔대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어 옆에 힌지랑 렌즈도 한번 닦아주고 벌려서 여기 이렇게 한번 쓱 닦아주고 뭐 이 상태로 놔두고 안경도 한번 닦아줘. 남자 특 물티슈 한번 쓰고 나서 뭔가 좀 남으면 주변에 한 번씩 닦아주는 거.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안경 닦기 같은 걸로 안경 닦을 때도 하,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더러워. 안경에 입냄새나. 어.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딱 잡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닦아주고 어. 이렇게 해놓고 다시 씌우고 이렇게 해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 어. 이렇게 힌지 보호 여기도 한번 쓱 닦아주고 겉에 한번 쓱 닦아주고 이러면 끝나 그냥. 네. 얼마 안 걸리잖아. 화면은 안 보이는데 잠깐 닦아도 여기 때 묻어 있어. 잠깐 닦아도 여기 때가 묻어 있어. 얼룩 살짝 보이지. 이런 데니까 핸드폰이 이런 데니까. 어. 여러분 핸드폰도 이렇게 더럽다고. 어. 면역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핸드폰도 막 빨아먹고 그래라 그러면은 어, 염분 부족하고 그러면 핸드폰 여기 염분 많이 쌓여 있으니까 한 번씩 빨아. 어, 간 안 맞고 그러면은 그럼 되겠네. 면역력 좋잖아. 어. 비아냥 거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코트 형 보면서 아 간만에 방송 피드백이 올라왔네. 코트 보면서 오는 느낌. 잦은 휴방으로 티는 안 냈지만 미운 시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대체할 방송이 없다. 다른 유명 BJ가 오슈 비슷하게 하는 거 봤는데 무한도전에 유재석 대신 강호동 끼워 맞추는 느낌 들더라. 본업에 대해 자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글 적어봄. 이게 이제 그 소비까지 이어지면 더 좋겠다. 네, 좋은 평가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게 딱 소비까지 딱 이어지면은 아 나는 방송을 허투루 한 건 아닐 거라 그런 생각이 드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 그지라니 또 저렇게 또 팬 갈라치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좋은 그 평가를 해줘서 고맙죠. 나는 근데 대한민국 예능에 MC 세대 교체가 진짜 암울하다고 봐. 요즘 관찰 그럼 좋지. 관찰형 예능이 많잖아. 그래서 다 이제 보고 나는 이제 웨이브 결제해가지고 이제 웨이브만 지금 OTT 서비스 웨이브밖에 안 보는데 뭐 틀어놓고 있기 좋아가지고 그래서 관찰형 예능 다 챙겨 보는데. 관심 프로그램 봐봐. 다 여행 아니면은 그 관찰형 예능이야. 아유 행운이 고맙다. 아유 안 그래도 말도 이쁘게 해줬는데 거기다 또 100개까지 사주니까 너무 고마워. 아이고 우리 프린세스 평강님도 감사합니다.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미우새는 그냥 진짜 매 주마다 다 챙겨보는 것 같아. 독박 투어도 다 보고. 근데 제일 손이 안 가는 게 나 태계일주야. 태계일주도 좀 보다 끄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태계일주에 이렇게 손이 안 갈까? 희한해. 태계일주보다 나는 독박투어가 더 낫더라고. 그 전참시 보고. 아 진짜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거 더 커뮤니티. 이건 진짜 매 주마다 챙겨봐. 개꿀잼인데 사람들이 몰라 지금. 먹지빠는 SBS에서 내놓은 돼지 예능이야. 근데 좀 보다 보니까 좀 질리더라. 지금 이거 띄우려고 게스트 섭외도 겁나 많이 하고 하는데 SBS 예능끼리 품앗이도 좀 해주고 그런 편인데 손이 안 가. 먹지빠가 출연자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뭔가 좀 산만한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출연자 라인업에 비해서 약간 좀 유명무실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근데 딱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재밌어서 보는 거 절대 아니야. 근데 진짜 나온산이 그나마 이 중에서 제일 재밌어. 나온산이 그나마 제일 재밌기도 하고 관찰형 예능 그렇게 욕했었는데 지금 관찰형 예능밖에 안 보고 있으니까 서련 거 나는 통으로 넘겼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약간 재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정 출연자들이 나오는 건 무조건 봐. 왜냐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김치 드릴게요. 김치 주고. 나온상 같은 경우는 게스트들 거 웬만하면 안 챙겨봐. 그러니까 서련이 됐건 누가 됐건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사실 좀
우아하고 싶은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해. 어우, 대패 삼겨. 잔량 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집에 기름 튀기는 거 낫지. 아, 짜파게티 오랜만에 먹네. 잘 익은 배추김치 있어서 괜찮아. 집에 파김치인 사람들이 몇이나 있어. 지금 5시 넘어서 새벽 5시. 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 나는 이 시간이 한 낮 1시 느낌이야. 여러분들이랑 저랑 그 생활 패턴이 다르긴 할 거야. 난 매일 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먹어도 크게 어떤 죄책감이 없지. 내 풍채를 봐도 이제 뭐 먹는다고 죄책감들 풍채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보기만 하고 드시진 마세요. 예. 네. 아, 맛있다. 대패삼겹 삶을 때 좀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저 같이 끓일 때 좀 다진 마늘 좀 넣으면 되려나? 어, 좀 넣어야 돼. 아니면 다 삶아놓은 거 있잖아. 그거 물체에다 걸른 다음에 네. 접시에다 미리 깔아놓고 거기다 후추 좀 넣으면 되겠다. 순후추. 후추 지금 어, 지금 드릴까요? 그러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넣는 건 좀 에바지. 아니다. 지금 넣는 거나 뭐 어쨌건 같이 섞어서 먹는 거 괜찮아. 순후추 줘봐, 순후추. 네. 간장만 맡아도 냄새가 많이 나서. 새 거거든요. 됐어? 뭘 메뉴를 써? 이거 누가 봐도 짜파게티인데. 짜파게티 두 개에다가 저 대패 삼겹살. 후라이팬에 튀긴 게 좋긴 해. 근데 와, 저거 날프가 한번 해주고 나서 그 뒷정리 내가 하는데 뒤지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전 올라갔을 때 뭔 줄 아세요? 그러고 나서 네가 또 했지. 아니, 하고 난 직후에 바로 한번 한 거고요. 어. 방금 또 제가 한번 했어요. 그지. 그래도 그 미끌미끌함이 좀 있대니까. 물 있는 거 닦으면 잘 안 닦이고. 에어프라이어 하면은 밑에 기름 겁나 고일걸? 그러니까 대패 삼겹살 냄새 안 나게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봤을 때 삶은 다음에
물기 좀 짜내고 거기다가 후추 좀 넣어가지고 냄새 살짝 없애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집에서 대패 삼겹살 해먹는 거는 미친 짓이야. 아니면 졸라 큰 웍 있지, 웍. 웍에다가 기름에 아예 그냥 거의 그냥 진짜 그 직화 구이, 구이 느낌이 아니라 아예 그냥 기름에 그냥 재워갖고 기름에 튀겨버리듯이 그렇게 해놓고 저 그 뚜껑, 웍 뚜껑까지 다 닫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어, 그렇지 않으면은 기름 엄청 튈걸? 말이 안 되지. 그럼 이제 뚜껑까지 설거지하는데 빡세지. 그러면 이제 그 종이 뚜껑을 쓰면 되겠다. 알았다. 다 필요 없어. 후추 넣으면 돼. 다 필요 없어. 후추 넣으면 끝나. 삶고 거기다가 물기 좀 뺀 다음에 그냥 후추 넣어. 그게 최고야. 냄새 그냥 싹 없어지네. 아, 맛있다. 오랜만에 먹고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어. 아, 대패삼겹이랑 잘 어울리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냥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그냥 뒷정리 내가 안 한다는 가정하에 만든다. 그러면 후라이팬에다가 불 시게 달군 다음에 대패 삼겹살 넣고 거기다가 파, 냉동으로 이렇게 요즘 파 나와. 슬라이스 된 거. 그거 갖다 넣어가지고 파기름 내가지고 그 상태로 조금 옆에 갖다 놓고 다른 화구에다가 짜파게티 끓여. 그 다음에 같이 요리를 하고, 그거 그냥 그대로, 좀 기름기 좀 있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올리브유 필요 없지. 짜파게티에서 주는 올리브유 필요 없이 먹을 수 있지. 근데 대신 이제 뒷정리 뒤지는 거지. 파김치의 그 효용성이 솔직히 짜파게티 먹을 때 제외하고 파김치 어거지로 막 어디다 부쳐먹는 거 말고는 파김치 솔직히 난 안 필요하다고 봐. 짜파게티 먹을 때 파김치 있으면 좋지. 아니 근데 살림하는 사람이 따로 있냐고. 둘 다 분담해서 하는데 남자 둘이 사는 집에 파김치가 어딨냐고. 물론 엄청 챙겨 먹는 거 좋아하고 좀 더 뭔가 요리하는 거에 약간 거기에 있으면 파김치도 사다 먹겠지. 근데 난 파김치까진 필요 없어. 이 배추김치, 잘 익은 배추김치가 하나로도 호화롭게 먹는 거지. 김치 없는 집도 얼마나 많은데.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짜파게티 먹을 때 어울리는 것들 옆에 깔아놓는다고 치면은 아 대패삼겹 같이 넣어가지고 거기다 후추 좀 넣어가지고 먹기 진짜 맛있네. 두 개요. 아
괜찮은 진짜 괜찮은데? 난 이게 약간 그 비빔면에나 어울리는 조합인 줄 알았는데 대패 삼겹살 이거 딱 넣으니까 개맛있네. 후추 넣으니까 잡내 다 사라지고. 아, 근데 이 시간에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탄수화물 양껏 먹을 수 있는 것도 내가 나를 포기했으니까 가능한 거지. 관리라는 것을. 훌륭해, 훌륭해. 이제 이거 먹고 미스테리 좀 해드리고 한 6시쯤에 방종하면은 좀 뒹굴거리다가 그러고 뭐 한 7시, 8시쯤에 자겠죠? 맛있다. 이거 대패삼겹살 안 들어갔으면 이렇게 맛있게 못 먹었을 것 같아. 겁나 맛있네. 대패삼겹살 넣고 먹으니까. 전에 한 4개 때리는 것도 거뜬 했는데 지금은 딱 이 정도가 좋아. 심지어 진짜 배불러 지금. 파게티 들어간 이 그 후레이크 그 건더기 콩고기 그거랑 이 대패랑 비교가 안 돼버리네. 원래 하나씩 그냥 콩고기 들어있는 거 이렇게 좀 씹어먹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대패가 들어가 버리니까 얘네들은 그냥 거들 뿐이네. 진짜 미쳤네. 지금 드시면 제가 봤을 때 한 9시에는 자야 돼요. 9시에 조금 관리하는 사람이면 이제 산책 한 바퀴 돌고 구르고 자야지. 아, 맛있다. 효소 하나 갖고 와라. 양배추즙이랑. 맛있다. 아, 맛있다.
뜯은 거예요, 뜯은 거. 어. 좋다. 아, 좋다. 그러니까 이 효소는 탄수화물 커팅제 같은 거야. 근데 원래 더 좋은 거는 그 캄보지아 추출물이 좋아. 캄보지아 추출물이랑 그 가르시니아랑 그거 이제 두 가지 캄보지아랑 가르시니아랑 같이 들어 있는 거면은 확실히 그 탄수화물이 확 커팅돼. 진짜 채팅 보면은 예전에 코트였으면 니네랑 무슨 말을 하겠니? 이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질도 저질도 저런 저질들이 없어요. 캄보디아가 아니라 원래 캄보지아 맞아. 이게 나오잖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 기능식품의 원료래잖아. 이 자식아. 캄보지아 맞아. 생리불순에 간 손상 있다고? 근데 나는 여자가 아니라 생리불순은 없는데 간 손상을 또 막아주는 간 코팅제가 또 있지 나한테. 그렇지. 간을 또 코팅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괜찮아. 되게 밸런스 있게 영양소 균형 잘 짜가지고 영양소 지금 그 먹고 있어요. 그럼 약은 약으로 덮어야지. 아, 담배 피는 거 어떡할 거냐고. 건강 그렇게 챙기면서 담배를 왜 피냐고. 이건 이제 미래의 윤태훈이 해결하겠지. 지금의 나는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재간이 없어. 이건 미래의 윤태훈한테 맡기는 거야. 지금의 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미래 윤태훈이 어떻게 하겠지. 책임 못 지는 거면 가는 거고. 오늘 이래서 가는 거죠. 뭐 지옥이지.